태양은 지구 지상의 71%를 덮고 있고 지구산소의 50%를 생산하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태양은 지구 생명선을 지켜주는 중요한 원천이라 할수 있습니다. 생명의 원천인 바다에 많은 생명이 존재하지만 우리 그 수를 확신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태양을 지켜야 하는 가장 큰 이유이고 또한 지구의 다양한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태양에 사는 모든 생물체는 지구의 열대고리를 보존하는 필수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중요한 태양은 인간 활동 때문에 현재 전례 없는 위험을 받고 있습니다. 매년 80억 킬로그램에 가까운 플라스틱 쓰레기들이 태양에 들어가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2050년에는 플라스틱 쓰레기들이 지구의 모든 바다 생물을 합친 것보다 더 무거울 것으로 추측되고 합니다. 현재 바다에는 약 50에서 75개의 플라스틱과 미세 플라스틱이 있으며 이 플라스틱과 미세 플라스틱이 분해되는 데는 오늘날 플라스틱 생산량과 사용량은 여전히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지만 재활용 데이터에 따르면 현재 생산되는 플라스틱의 약 10%만이 재활용되고 있을 정도로 재활용에 대한 절망이 발생했습니다. 나머지는 소각되어 대기 오염을 일으키거나 바다와 환경으로 흘러 들어갑니다. 미세 플라스틱은 이제 먹이 사슬의 일부가 되어 식수, 소금, 탄산음료, 채소를 재배하는 토양 등 모든 곳에서 발견되고 있습니다. 플라스틱 오염은 의심할 여지 없이 전 세계적인 협력이 필요한 문제가 되었습니다. 플라스틱 오염은 해양 건강, 해양 생물종의 건강, 식품 안전과 품질, 인간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고 기후변화에 기여하는 등 지구 전체와 주민들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많은 노력으로 해양의 플라스틱을 줄인다면 해양 생물과 생태계를 보호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 인간의 전반적인 건강과 환경을 개선하게 되고 기후 변화를 막음으로써 보다 좋은 지구의 미래를 위해 노력할 수 있을 것입니다.